안녕하세요. 정우민의 귀촌일기. 아, 정우미 아빠, 정우미 엄마, 그리고 정우미, 저희 셋이 지금 작은 논에 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로 모내기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정우미도 오늘 이제, 6월 1일이라 투표 날이라 지금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전에 한가한 시간 이용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하려고 그래요? 모내기요. 모내기가 뭔지 알아요? 뭐 심는 거? 아, 네, 맞습니다. 모시는 거죠? 뭐가 잘하면 뭐가 되죠? 뭐가 잘하면 쌀이 됩니다. 아, 뭐가 잘하면 쌀? 네. 뭐가 잘하면? 쌀인가? 뭐가 잘하면 뭐가 벼. 되... 아, 네. 벼가 되고요. 이제 벼가 열매가 무르익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먹는 쌀이 됩니다. 네. 정미 엄마 이렇게 오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신선한 경험이 될것 같네요. 네, 아주 신선한 경험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좀 네. 더러운 경험도 할것 같네요. 아, 네. 지금 원래 모내기 할 때는 이제 물이 찰랑찰랑 흙탕물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준비 됐어요? 네. 네, 그럼 저희 가족 한번 모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내기 재밌어요? 어때요? 네, 재밌어요. 모내기 할때 원래 허리 쓰는 거예요. 여기요. 아, 이거 잘 심기네요. 네, 잘 생기는데요. 아, 재밌네요, 아주. 여기 어렸을 두 때, 개, 여기 이게 정합니다. 넘어가는 뭐가 이게 느낌. 딱 꽂혀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좋죠. 네, 네. 신기한데요. 네, 신기하죠. 이런 데서 살까 싶은데, 이게 진짜 이게 살까 싶은데. 이게 이제 뿌리를 이제 자기가 내리면서 되게 단단하게 이제 잡아야 돼요. 어이구, 어이구. 이게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저처럼. 여기 옆에 하나 저처럼. 잡는 거 괜찮죠? 재밌네요, 진짜. 거기까지가 정음이 안 되는데 거기 약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발은 천천히 빼세요. 그렇지. 오케이. 수직으로 쭉 안전하시네. 꽂는다는 느낌으로. 30대는 모내기 할때 와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40대에 들어서는 힘내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신기하네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지금 발이 이렇게 쑥쑥 빠지죠? 어이구. 정말 잘하네. 너무 잘 씹네요.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여기서 제가 쌀이 나오면 여기 이걸로 지금 뭐해 볍씨가 먹을까요? 보이죠? 지금 볍씨가. 네, 네, 여기서 보이네요, 이제. 볍씨가. 예, 새싹이 나와가지고 밑에 이제 그 뿌렸던 볍씨가 보여요. 다 됐어요? 옮겨도 될까요? 한개덜 심었어요. 열 심었어요? 여기 하나 심으세요? 제가 여기 심을게요. 아, 여기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거예요, 상태. 이거 넘어진 것 같네. 아, 깊어서 그렇구나. 됐어요? 저는 물 같아서 넘어지면 뒤로 옮길게요. 어떡하냐면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훈련. 넘어지지 않게 됐죠? 하는 훈련 잘하고 있네요. 라인 잘 맞추고 자기 자. 구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었는데 뭐가 쓰러진다 그러면 심은 사람 책임져야 민정음 씨, 됩니다. 민정음 어린이, 자, 모내기 하다 어디 도망가나요? 다음 라인 갈게요. 심어주세요. 일단은 이제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잘 세우기만 하면 벼가 그럼요. 이제 알아서 잘 큰다는 거죠? 예. 이제 일어서고 자리를 잡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보니 둘의 엉덩이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남자랑 여자랑 같을 수가 없죠. 확실히요. 근데 왠지 여자가 더큰 느낌이? 당연히 여자, 그죠? 진짜 웃겨요. 자, 한줄 갑니다. 옛날에 이거는 네. 이제 약간 그 빨간색 이제 무늬 있는 줄로 이렇게 맞춰놓고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정이 또할 거예요? 같아요. 자, 아니요.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세요. 네, 지켜봐 주세요, 우리. 잘하고 가서 있는지. 소금쟁이 잡아요. 예!
힘드네요. 힘들죠?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 아닌데, 바닥 때문에, 바닥이 매끄럽게, 이제, 부드러우면은 꽂기가 좋은데, 바닥이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물을 심었네요. 네. 흉내는 냈네요. 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죠. 아, 쉽지 않네요. 이게 이제 쓰러지지 않고 잘 크기만을. 네. 아. 여기 앞에 벌써 쓰러지는 거 있는데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네. 벌써 많이 쓰러져서 지금 하긴 그렇고, 내일 와서 다시 쓰러진 곳을 때우는 걸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아, 어쨌든 해발 550m 평창군 봉평면 몇 내에 읍내에 이렇게 작게나마 저희 이제 모를 심어서 논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좀 해보긴 했는데, 우리 정우 엄마는 이제 밭농사만 하다가 이제 모내기를 처음 해봤는데, 몇번 꽂아보더니 아, 이런 느낌인지 대충 알겠다고 그러셨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내일 또 물이 좀 빠질 거니까 다시 물을 채워놓고, 채우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쓰러진 애들 다시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도록 또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두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잘 기를지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민의 기초일기, 정우민의 모내기,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우민의 기초일기 정우미 아빠였고요.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